안녕하세요. 코드팩토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커에 대한 이론을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커는 현대 DevOps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툴입니다. CI/CD 파이프라인을 만들거나 요즘 웬만하면 다 사용하는 Kubernetes 클러스터를 구성할 때 흔히 사용되곤 합니다. 도커는 해외에서는 AWS,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구글, JP모건 등등 수많은 큼지막한 회사들이 사용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카카오, 삼성 SDS, 네이버 및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검증된 유용한 툴입니다. 그럼 도커를 배워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커는 내 컴퓨터에서는 되는데? 라는 문제를 간단히 해결해줍니다. 도커가 존재하기 전엔 항상 환경 설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열심히 나만의 웹사이트를 개발하고 나서 서버에 배포를 하려고 하니 코드가 실행이 안 됩니다. 새로 구매한 서버는 해당 코드를 실행하는데 필요한 라이브러리 및 프레임워크가 설치가 안 되어 있고 환경 설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발하기 전에 설치했던 디펜던시들을 하나씩 기억해내고 환경 설정을 마치니 이미 수시간이 지나가 있습니다. 머신은 웹사이트를 제작하는데 시간을 들인 게 아니라 반복적인 시스템 설정을 하는데 시간을 낭비한 거죠. 만약에 트래픽이 몰려서 서버를 증설해야 할 경우 이 비효율적인 과정을 여러 번 추가적으로 거쳐야 할 여지도 남아 있습니다. 동료들과 협업을 할 때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새로운 기능을 코드로 짜서 풀리퀘스트를 올리고 성공적으로 머지를 했는데 동료들의 컴퓨터에선 새로운 기능을 포함한 코드가 실행이 안 됩니다. 새로 생긴 디펜던시에 대한 환경 설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이죠. 도커가 해결해주는 두 번째 문제는 서버 증설과 감축의 수고를 덜어줍니다. 현대의 대세는 모놀리틱보다 마이크로서비스가 대세입니다.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로드밸런서 뒤에 손쉽고 빠르게 원하는 서비스를 확장하고 축소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늘어나고 줄어드는 트래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만약에 도커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고 느리게 됩니다. 그럼 도커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도커 파일, 두 번째로 이미지, 세 번째로 컨테이너입니다. 도커 파일은 도커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한 커맨드가 적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새로운 환경에 실행시킬 때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커맨드를 도커 파일에 모두 작성하게 됩니다. 이 도커 파일을 기준으로 도커가 도커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이 이미지는 도커헙 같은 공개 또는 비공개 레포지토리에 업로드됩니다. 이 이미지를 기반으로 개발, 스테이징, 프로덕션 환경에서 컨테이너를 생성합니다. 해당 이미지들은 똑같은 도커 파일을 기반으로 생성되었기 때문에 도커가 설치된 컴퓨터라면 어디에서든 생성된 이미지를 기반으로 무수히 많은 똑같은 컨테이너들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도커의 표면적 이론은 매우 간단합니다. 일단 하드웨어가 있겠죠. 이 하드웨어에 윈도우즈든 맥이든 리눅스든 OS를 얹게 됩니다. 어떤 OS를 사용하던 OS에 도커를 실행시키고 도커에서 컨테이너를 실행시킵니다. 도커는 OS 단에서 가상화를 하기 때문에 도커만 설치가 되면 어떤 OS든 똑같은 환경에서 컨테이너를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개발을 컨테이너를 사용해서 진행했다는 가정하에 어떤 서버에서든 도커만 설치가 되어 있다면 똑같은 컨테이너를 실행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DevOps의 스트레스 받는 포인트인 내 컴퓨터에서는 되는데? 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물론 도커의 장점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Kubernetes와 Helm, 그리고 Istio까지 만나면 도커는 더욱더 강력해집니다. 마음대로 도커 컨테이너 개수를 늘리고 줄이고 조건별로 배포를 진행하고 여러 개의 이미지를 패키지화하여 컨테이너들끼리의 네트워크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등 신기하고 유용한 기술들을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도커는 도커 이전의 DevOps 문제를 상당히 해결해주는 툴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IT 기업들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도커를 설치하고 다루는 방법도 코드팩토리 채널에서 진행할 계획이니 이 영상이 유용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